좀 쉬셨습니까? 네. 예. 지금부터는 이제 또 먼저 시간에 너무 많은 설명을 해주고 또 충분히 이해 가게끔 했기 때문에 조금 진도를 빨리 나가도록 이제 할 테니까 다시 401페이지를 펴세요. 수보리아, 비유를 하자면은 사람의 몸이 참으로 큰 것과 같으니라.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려 말씀하였다. 세존이시여, 여래께서 사람의 몸이 참으로 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어떤 실물로 나타나는 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일러 큰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그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먼저 시간에 이제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좀 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은 몸이 말이지 아주 장부 몸을 받고 튼실하고 크도 말이지 아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속이 좁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생각이 아주 마음이 그렇게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장대하다고 큰 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나 몸이 작아도 마음속은 그렇게 크고 또 몸이 작아도 말이지 그 사람이 하는 스케일이 크고 또 사람을 포용하는 포용력이 상당히 크고 또 뭔가가 이 생각하는 것이 아주 순수한 그대로 천진하게 잘 쓰는 사람은 체격이 작아도 그 사람은 장대한 사람이다. 이런 말과 같다 이 말이야. 그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야보스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설사 그 무엇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랬거든. 거기에 보면은 원문은 한장 일물적 부정이라 이랬거든요. 일물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왜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느냐 하는 말은 이제 요것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렸잖아. 그런 게 이제 보충 설명해 드리는 거요.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다는 말은 한 물건이라고 하는 그것도 한 물건이라는 것에 한계를 두는 거야. 그렇잖아요? 한 물건이라는 것이 그것이 한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자리는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 것은 마음이 지혜가 밝아가지고 보현 행운으로 써서 모든 생명이 끝없이 상생하고 상생하게끔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끝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또 조건이 없고 그런 그 저 뭐고 상이 없는 그 선행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양도 없다 이 말이야. 모양도 없고 상이 없고 그리고 조건이 없다 보니까 그것은 영원한 상생법이다 보니까 그게 무슨 한 물건이란 말이 맞느냐 이 말이야. 맞지 않다 이 말이거든. 그리고 이 말의 출처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육조스님께서 이 한 물건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육조스님께서 그 제자 남학해양선사 육조스님의 수법제자가 남학해양선사거든요. 남학해양선사의 수법제자가 마조도일선사고 그런데 이제 그 육조 스님께서 그 전법 제자 남학 해양선사가 이래 걸어 들어오니까 이 어떤 물건이 이래 들어오는고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해양선사가 막혀버렸어요. 이 어떤 물건이 이래 들어오는고 이랬거든요. 그 고봉스님은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놈이 지금 어떤 물건이냐 이렇게 했거든요. 선조에서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해양선사가 탁 막혀버린 거야. 할 말이 없어진 거야. 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거는 완전한 우리의 그 마음의 세계, 마음이라는 어떤 그 작용에 대해서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탁 막혔는데 남학 해양선사는 8년을 거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실체가 없다 하면 또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가운데 무한한 보현 행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학 해양선사는 뭐라 했냐면 육조 스님에게 스님께서 이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스님 말씀 그 잘못하신 겁니다. 한 물건이라 해도 그 안 맞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말이 여기서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고 야보스님이 그걸 인용해가지고 온 말이야.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학해양선사는 이거를 8년간 창구를 했거든. 이 어떤 물건인가? 이 먹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두창구법이 이제 소소하게 나오는데 먼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 또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닦는 법의 이제 가나선 창구법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 말고 또 육조스님의 제자 도명선사라고 있어요. 이 도명선사는 육조스님의 그 법과 바루를 뺏기 위해서 그 이제 육조스님을 잡으러 찾아왔거든. 그랬는데 그 산마루에서 육조스님이 그 법과 바루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되겠지만은 그 이제 도명스님이 그 중생심을 가지고 이제 무슨 법이나 바루에 옷에 있는 줄 알고 그걸 뺏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그걸 바위 위에다 딱 올려놨더니 그 이제 도명선사 그걸 잡으려고 딱 바위 그 바루를 드니까 바루가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무릎을 꿇고 그때 이제 해능신님은 행자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행자님이시여 내가 바루를 뺏고 법의를 뺏고 그런 욕심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또 말을 이제 바꾸었다 하지만은 실제로 그거는 이제 참으로 자기가 반성해서 나오는 말이죠. 그랬을 적에 육조스님이 이제 그 도명스님에게 그랬잖아요. 스님, 도명스님이 육조스님에게 스님, 참으로 오조 홍인대사에게 법을 전수받았는데 어떤 법이 진수한 법입니까? 그랬거든요. 그랬을 때 육조 해능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라. 선도 벗어나고 악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대의 본성의 참마음은 어떤 물건인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도명스님은 그 자리에서 깨달아버렸어요.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그냥 가나선이 본래의 가나선의 그 수행법은 도명수자가 육조스님에게 전수받는 법이 이게 본래 가나선의 진면목이라. 가나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아라고 깨치라고 바로 일러준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일러준 자리인데 그냥 바로 깨달아버렸으니까 그게 이제 정말 가나선의 진면목이다. 이제 남학해양선사는 8년을 창구를 했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아까 시간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403페이지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야보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늘이 뛰어난 육척의 몸을 낳으니 글에도 능하고 무술에도 능하고 경전에도 밝다. 하루아침에 본래 면목 알고 나니 부질없는 명성만이 세상에 가득하구나.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늘이 뛰어난 육척의 몸을 낳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부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부처님이 6년 고행에서 깨달으셨다 하지만은 자타카의 인욕행을 또 보면 설하에 보면은 부처님이 500생 인욕행을 했다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500생 동안에 보현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생 동안 그 보현행을 한 인욕한 그 선인의 그 깊은 선근과 최상의 지혜를 갖춘 뛰어난 그 공덕으로 30 이상과 80 종호를 갖췄으니까 하늘이 뛰어난 육척의 몸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압축된 말인데 그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글에도 능하고 무술에도 능하고 경전에도 밝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닦아서 불가를 이루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보신불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신불에 가장 우리가 그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은 무엇을 닦아가지고 이 아미타 부처가 되었을까? 아미타 부처님은 48은 원을 세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48은 원력을 세워가지고 보현행운의 그 원을 세워서 보신불이 됐단 말이에요. 법신불은 본래 청정한 것을 법신불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아미타 부처님은 48원을 원력을 세워가지고 보신불이 되었고, 여기서 하루아침에 말이지, 하루아침에 본래 면목을 알았다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 하루아침이라는 말은 1조에 말이지, 여기 보면 1조에 식파했거든요. 1조 식파 양생면이라고 했거든. 하루아침에 식파라는 말은 하루아침에 분별, 식심, 팔시까지 전부 다 타파해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미세한 분별, 식심, 중생심까지도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을 갖다가 통찰해버렸다 이 말이야. 통찰해버리니까 거기서 그게 이제 뭐냐면 양생의 본래 면목을 봤다. 이 양자가 무슨 양이냐면요, 이 양자가 아가씨 또는 아씨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아기를 낳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아씨 양이라는 이 말은 천진한 아기를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야보스님이 천진한 아기는 거기서 뭘 조작이 있습니까? 조작이 없어요. 천진한 얘기는 뭐 꾸밈이 있습니까? 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그대로 천년한 거예요. 천진한 얘기는 그냥 슬퍼서 울다가도 엄마가 하나 우리 아기 가면서 둥둥 해주면은 그냥 반그시 웃고 눈물이 볼에 마르기도 전에 그냥 활짝이 웃고, 이게 아주 이제 천진한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본래 모습이 천진한 그 아기의 모습과 같다 이 말이요. 그래 같은데 지금 우리는 너무 조작이 많고 너무 꾸밈이 많고 너무 우리는 많이 오염이 됐다. 그런데 오염이라 하지만은 또 사실은 그 자리는 오염되는 자리도 아닌데, 아니지만은 또 오염이 되는 자리라. 그 자리가 이 이치가 참 묘한 거야. 그래서 양생이라는 말은 그 천진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본래 면목을 알고 나니까 말이지, 쓸데없는 명성만이 가득하다 이래 때가 있죠. 그러면 부질없는 명성만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이 말은, 금강경 대승정종분을 여러분이 보면은 대승정종분이 제3이잖아요 대승정종분의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열반에 들게 하였어도 한 중생도 내가 열반에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한 중생이라도 내가 제도했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나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에 묶인 사람이고 집착된 사람이니까 그를 어떻게 보현보살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문수보살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문수보현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지 그 일체 모든 조작이 없고 순수한 우리 본래 본성 그 자리를 우리는 지금 문수 보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본래 부처고 본래 성불되어 있지만은도 그러나 보현 행운이라든지 우리가 본래 그러한 우리 본성의 그런 그 기능과 능력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런 원을 세우지 않고서야 그 원을 세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도 있으며, 또 어떻게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할 수도 있고 말이지, 또 어떻게 말이지 청정 불국토 불사 장엄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없다 하면 없는 데 빠지지 말고, 또 있는 것은 있는데 그냥 그게 유상에도 빠지지 말고, 그래서 이게 중도 정견을 잘 갖춰라. 그것을 갖다 따로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알고 보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여러분이 그렇게 법의 이치에 맞게끔 잘 통찰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금생에 그대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본래 본성에 그러한 위대성과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엄경에서는 이 신의 수지라고 그랬거든. 믿을 신자, 또 이해하고 안다는 해자, 신해, 닦을 숫자, 정득할 정자거든요. 신의 수지라고 그랬거든. 믿고 알고 닦아서 본래 부처 자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엄경에서는. 그런데 금강경에서는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위법으로서 알고 무위법을 알고 무위법으로서 신의 수정하라. 그거를 갖다 금강경에서는 반야바라밀행을 행하라. 이렇게 말이 다르다 뿐이지 똑같은 의미를 가진 거예요. 무위법으로서 반야바라밀행을 해라.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관자재보살이 깊은 행심이잖아. 행심반야,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오운이 공한 것을 깨달았다고 나오잖아. 그죠? 그게 이제 반야신경은 그렇게 나왔고 한경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이 다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자, 405페이지입니다. 수보리야, 보살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남김없이 제도하리라 말한다면은 이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이해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수보리야, 실로 보살이라고 할 어떤 법도 없기 때문에 이를 일러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은 보현 행운을 할 때는 뭐가 실체가 있고 그것이 마음에 어떤 정한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보살이 그 법을 쓰는데 자유롭지를 못해요. 좋은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고 이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편애심을 가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보살이 아니다 이 말이야. 보살은 그래서 이제 성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용어가 다 달라요. 독자적으로 쓰는 그 용어들이 있어요. 그 이거를 법을 잘 보고 여러분들이 이치적으로 알면은 이건 뭐라고 해도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용어가 다르고 단어가 다르면 또 막혀버리는 거야. 무슨 말을 저리 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 이치를 알아버리면은 법을 보는 바른 안목이 딱 서버리면은 뭐라고 해도 다 알아버려요. 그래서 이런 까닭에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에는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고 남이라고 집착할 것이 없고 이거는 이제 원문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사상이라고 그랬죠. 이 사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경무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경에 갔어도 무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아가 아니면은 부처가 부처로서 부처의 삶을 평상심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사실을 사실대로 알고 사실대로 보고 사실대로 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뭐냐? 그 사실은 연생연멸이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야보스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소라고 부르면 소가 되고 말이라 부르면 말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야보스님 말씀이 이런 게 참 어려워요. 부처님 하신 말씀에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은 그냥 앞도 뒤도 머리도 꼬리도 다 잘라먹고 소락하면 소가 되지요, 말이락하면 말이 되지요 하고서는 딱 주석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도 부처님이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셔도 일체 중생을 제도했지만 한 중생도 제도한 것이 없다. 한 중생이라도 나로 인해서 그 법을 듣고 제도한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보살이 아니다 가는 거는 그거는 구경무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 구경무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건 구경무화가 아니다 이 말이야. 구경무화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구경무화를 밝히고 구경무화를 밝혔다는 것은 무주를 밝힌 게나 똑같은 거예요. 무주는 뭐냐?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으니까. 마치 말이지 표주박이 파도 위에 던져놓으면은 아주 잔 파도나 큰 파도나 미미한 파도나 잠깐도 있지 않고 표주박이 계속 움직이듯이 그 표주박이 어디 머문 자리가 있느냐 이 말이지. 그게 무주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하지 뭐 우리 마음이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몰라 그렇지 1초 순간에도 900생멸을 한다는 거예요. 1초면 착각인데 그 착각 속에도 마음이 900번 움직이고 생멸한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 정체를 알면 그 마음에 우리가 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이 금강경은 대단히 압축되고 압축되고 압축된 말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승이니 최상근기가 이 금강경을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 안 하고 그냥 와서 한번 이렇게 듣고 말이지 아무리 그래 본들 공부 안 하면은 여러분들 들어본들 다음에 와서 또 뭐 이야기하면 또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공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무화를 말씀하고 또 무주를 말씀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는 또 뭐냐?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법이 있다는 말은 법에 집착해가지고는 절대 그 법을 자유롭게 쓸 수가 없다 이 말이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정한 법 있음이 없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제 그걸 또 말씀했거든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은 일체 모든 법으로부터 어? 큰 몸이 아니라고 먼저 시간에 인신장대라고 했잖아요. 인신장대는 그게 인신장대가 아니다. 비인신장대라고 했잖아요. 그 인신장대가 뭐라 했죠? 먼저 시간에? 응? 그것 봐. 지금 30분도 안 됐다. 누차 이야기했잖아. 그 인신장대가 법신불이라고 그랬고 진공이라고 그랬고 문수지혜라고 그랬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30분도 안 됐는데 이게 안 되잖아.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이지 눈앞에 나타난 모든 이 천지 일월과 또 삼라만상과 성문영각 이 사제법과 또 십이인연법과 육바람이나 보살법 이런 것들이 모두가 말이지 제대로 그 법으로서 드러나려면은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한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확신이 갈 때 그때는 그대로 또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피부로 촉감받고 하는 것이 지금 이대로다 이 말이지. 이대로인데 그거는 우리가 공한 마음을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거는 또 뭐냐? 그거는 쓰는 그대로 전부 다 법이 되는 거야. 아까는 법이 없다고 했잖아. 법이 없다고 하는 거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또 이제 있다는 거는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한 자리를 이치를 아는 경지에서 법을 쓰면은 그것도 사랑도 있고 자비도 있고 다 있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그대로다 이 말이야.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냐? 소는 소라고 부르면 소가 되고 말이라 부르면 말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사상이 다 떨어지고 모든 그런 중생 업성이 다 틀어지고 나면은 그냥 그대로 예전과 같이 소를 소라 하고 말을 말이라 하는데 우째 그거와 이거와 다르냐?
비유를 하자면은 청산은 청산인데 감으로 가지고 먼지 뒤집어 쓴 청산하고 그 청산이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확 씻은 청산의 빛깔하고 청산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르다 이 말이야. 그렇겠지? 응? 똑같은 우리 안이 빛을 신인데도 우리 안이 빛을 신이고 똑같은 우리 마음, 중생심도 마음이고 미운 마음도 마음이고 고운 마음도 마음이고 사랑도 마음이고 또 뭐 질투도 마음이고 다 마음인데 그러나 그것을 항복기심 한 마음하고 항복기심이 안 된 마음하고는 그게 비온 뒤의 청산과 같다 이 말이지. 이제 알겠습니까? 그 요거는 뭔말이냐 소라 부르면 소요, 말이라 부르면 말이라 하는 거는 소라 부르면 소다 하는 거는 말하면 그대로 실천이 그대로 나간다 이 말이야. 중생은 말해놔 놓고 실천이 그대로 못 따라가잖아. 은행의 일치가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건 은행의 일치가 된다 이 말이야. 소라 하면 그냥 매이라는 거야 소가. 말이라 하면 말 그대로 말 행동을 하는 거야. 그건 뭔 말이냐 비유인데 마음이 그대로 똑같이 나간다 이 말이야. 말하면 말한 그대로 실천이 그대로 똑같이 나간다. 아시겠죠? 이제 요거를 육조 단경에서는 육조 스님은 이거를 내외 맹철이라고 그랬다. 그죠? 요런 말들은 잘 들어놔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407페이지입니다. 노파 즉삼을 빌려입고 노파한테 절을 하니 예의 범절이 다 차린 것 근심 걱정이 전혀 없다 이 말이지. 대그림자가 떨방을 썰어도 티끌은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은 흔적이 없다 이래 때가 있거든요. 이게 진짜 멋진 말이라 멋진 말인데 이게 성가에서는 하는 말이지 교학에서는 이런 말을 못 써요. 그 선에서는 이렇게 아주 말을 압축적으로 하면서 비유를 하면서 하는데 이런 말들이 참 어렵다 이 말이야. 노파의 적삼을 빌려 입고 노파한테 절을 한다는 것은 지금 이 금강경이 수보리가 부처님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금강경의 진공과 묘유의 보현행을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부처님에게 법문을 들으면서 부처님과 주고받는 문답 속에서 부처님이 여시여시로다 그렇고 그렇다 참으로 너는 무쟁삼매를 잘 아는 사람이다 하고 인가도 받고 많이 하잖아. 그렇죠? 그게 뭐냐? 노파는 부처님을 말하는 것이고 노파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수보리가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는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수보리가 부처님하고 스승과 제자간이지만은도 스승이 한마디 하니까 그 제자가 그 말에 바로 통찰해가지고 완전히 잘 알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이 32분이 말이지 32분이 오히려 말이지 비단 위에다가 꽃을 더 뿌린 것과 같다 이 말이야. 비단도 곱고 아름다운데 수보리가 그렇게 잘 알아듣고 수보리가 그렇게 척척 잘 하니까 부처님이 볼 때는 참 스승과 제자 간의 주작이 잘 맞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그것이 비단 위에다가 꽃을 뿌린 거나 똑같다고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비단에다가 꽃을 뿌리는구나. 멋있잖아 그것도. 그죠? 비단도 좋은데 말이야. 거기다가 꽃무늬까지 싹 뿌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대그림자가 뜰을 쓸어도 티끌을 움직이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은 흔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런 말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제 법문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대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을 쓰면서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많아. 대그림자가 빗질을 하는 것은 어렵게 생각지 마라.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보현행운을 말하는 거야. 보현행운으로서 빗질을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상생시키는 생명활동이잖아.
그러니까 보현 행운은 빗질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대그림자가 빗질을 하면은요, 그 뜰방에 있는 먼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거는 뭐냐? 문수지의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묘유라. 이 진공묘유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멋있게 하잖아? 응? 이런 법문을 하고 이런 거를 쓰더라도 이치를 알고 써야지, 모르고 그냥 문장만 외워가지고 쓰면 안 돼, 그거는. 그렇다면 이 이치를 알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말장난만 하고 말이지, 아는 체나고 아상이나 부리고 그따위 짓 하면은 그런 사람은 부처도 구제를 못한다 했어요. 정상만인은 부처도 구제를 못한다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 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이치를 알고 마음의 세계를 여러분들이 참 큰 몸으로서 장대인으로서 마음을 크게 쓰라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흔적이 없다는 말을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달빛은 뭡니까? 달빛은 똑같이 보현 행운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에 조건 없이 무한 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그 달빛이 뚫고 들어갔으면 물에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런데 물에 흔적이 없거든. 그건 뭐냐? 우리의 본성, 진성, 우리의 실상자리, 이 마음자리는 더럽힐래 더럽히질 수도 없고 없일래 없일 수도 없고, 이 마음은 본래 청정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 쓰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부부지간에 밤새도록 싸워도 부부의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법을 모르면은 남편과 부인과 서로 한마디 해가지고 싸워놔놓고는 맨날 며칠 그냥 서로 그냥 마음이 상하고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지옥이야. 그런데 그런 지옥이 없으면 이것도 큰 우리가 마음의 행복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생활에 다 필요한 마음의 근본 작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작용법을 알면은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있어 가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가지고 그 공덕이 참으로 무한하다는 거예요. 암만 공부를 해도 말이지 이 이치도 모르고 이 법을 쓰는데 따로 놀고 공부는 공부대로 따로 하고 말이지 생활에 전혀 매체가 안 되고 생활에 전혀 인격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는 그건 뭐 하겠어 그거. 열두 장사가 하루아침 거리 없어 줄줄 굽는 게나 똑같지. 에? 맞죠? 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닦아도 닦는 상에 아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들이 계율을 지킨다고 해서 나는 계율이 깨끗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천시여기는 그런 또 어두운 생각도 아니 가진다 이 말이야. 그건 졸부가 하는 짓이고 아니다 이 말이지. 그리고 또 법의 이치가 내가 밝다고 해서 내가 법의 이치가 밝다 이렇게 자만심과 또 나름대로 자기 자상 아상이 없다 이 말이야. 응? 그런 것도 없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도 알면은 이 사람과 사람 관계의 인연 관계가 얼마나 평화롭고 아름답고 순수하고 그렇게 모두 다 행복하겠어요. 이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을 배우는 것이고 이거 하나 실천하기 위해서 인간 몸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경문에 보면은 수보리야 보살이 만약 내가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리라 말한다면 이를 일러 보살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 이해가죠? 왜냐하면 여래께서 부처님의 국토를 장엄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곧 어떤 실물로 장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일러 장엄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다는 거 생각하고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법의 이치에 통달하였다면은 여래께서는 이를 일러 참담보살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이제 그 내가 설명을 조금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이 뭐라 했습니까? 추우면은 온 세상이 춥고 더우면 온 세상이 덥다 그랬거든. 그 이걸 잘 아셔야 돼. 추우면 온 세상이 춥고 더우면 온 세상이 덥다 하니까
이치는 모르고 법을 쓰는 사람은 추우면은 추운 속으로 들어가면 되지요. 추운 속에 들어가면은 또 춥지 않은 도리가 있지요. 그렇게 말장난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그 추우면 온 하늘이 춥고 더우면 온 하늘이 덥다는 거는 추움에 추운 속에 들어가고 그런 그 분별, 그건 분별이잖아. 추운 것이 있고 더운 것이 있고. 그 딱 말 들어보면 아, 저거는 이치를 알고 하는 소린가? 정견이 있어 하는 소린가? 그걸 안다 이 말이야. 응? 그 모르면은 추우면 추운 데 들어가고 더우면 더운 데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추우나 더우나 모든 것이 다 연생연멸인 줄을 알면은 말이지, 무아의 도리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무아를 알면은 유아를 그냥 막 써도 유아가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무아를 모르면은 무아라 해도 그게 무아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장엄 불토를 하고 보현 행운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무아를 알아야 법에 전체적으로 열려버리는 거야. 어떤 법을 써도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어. 무아를 통달해버리면. 무아를 통달하지 못하고 쓸 때는 지가 그 소리를 해놓고도 지가 그 뜻을 모르고 지가 걸리는 거야. 그게 백장야호의 전백장이 오백성의 여우 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법을 알고 써야지, 모르고 쓰면은 그건 지가 스스로 여우 몸을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 추우면 온 세상이 춥고 더우면 온 세상이 덥다 이 말이야. 참 멋지잖아요. 백척간두의 진일보하는 소식이다. 그죠? 아까 설명했죠? 그럼 이거를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색적시공이요 공적시색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한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장 넘깁시다. 내가 있다는 것도 원래 무아이며 추울 때 따뜻한 불을 피우는 것이고 무심한 것도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캄캄한 밤중에 금바늘을 줍는 것이다 이랬거든. 그러면 무심과 무아를 분명히 읽었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인고 웃을 수밖에 없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진공묘유 또 문수보현 또 뭐 무심과 평상심 이 독자적으로 쓰는 성가의 용어들을 다 설명하고 이해를 다 시켰는데도 이래도 이해가 안 간다 하면은 참 우습다 이 말이야. 웃을 일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웃을 일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뭐냐면은 추울 때는 연하를 태운다 했잖아. 그죠? 이 연하라는 것이 뭐냐면은 추울 때 연하를 태우는 이 연자 부드러울 연자입니다. 그냥 연기 나는 생장작을 태운다는 게 아니고 아주 바짝 마른 가랑잎을 태운다 이 말이야. 연기 하나 안 나고 따뜻한 봄날처럼 한다 이 말이야. 그게 뭐겠어요? 보현행운이지. 공부 열심히 하네. 보현행운이다 이 말이야. 그게 알았어요? 그게 보현행운이야. 그런데 또 이제 한밤중에 금침을 주는다 했잖아. 한밤중이라는 말은 여기서 뭘 표현했냐면은 일체 모든 중생심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이 다 끊어진 자리를 갖다가 문수 진공의 자리를 한밤중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이래도 모른다 하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그 한밤중에 뭐냐 금침을 주는다 했거든. 세금자 바늘침자거든. 한밤중에 금침을 어떻게 주세요? 문수보현의 진공을 알면은 보현행운은 평상심으로 자동적으로 놓는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시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 잘 들으세요. 그렇다 하면은 무아락하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저거 참 어렵다. 어려운 거 없어요. 실체가 없는 줄 알면은 그 자리가 이제 다시 평상심으로 돌아오는데 그 평상심이 뭐냐면은 똑같아요. 부모를 잃으면은 그 부모의 생전에 정이 그립고 말이지. 자식을 잃은 사람은 그 자식의 모습이 그립고 그 인지상정이지. 응?
그러면 뭐 도인이 되고 뭐 진공을 알았고 보현을 하고 뭐 문수를 알았다 하니까 그런 것도 뭐 전혀 없는 목석인 줄 아느냐 이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저 앞에서 뭐라 했냐 하면은 기러기는 항상 북쪽을 그리워하고 제비는 항상 강남을 그리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러기가 북쪽을 그리워하고 제비가 강남을 그리워하는 것이 무슨 조작이 있나요? 없죠. 우리의 본성은 그 진공자리를 알고 나면 마음 쓰는 것이 그와 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선 그 시대에 인조대왕과 명종시대에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스산시님의 수법제자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진묵스님이야. 그런데 이 진묵스님이 말이지 어머니 49제를 지내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런데 이 진묵스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후세 사람들이 서가모니 불의 후신이라 했거든. 그만큼 뛰어난 사람의 지혜가. 그런데 서가모니 불의 후신인데 이분이 시를 쓰면은 그 시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늘을 이불을 삼고 마음 쓰는 게 그렇다. 하늘을 이불을 삼고 땅을 자리로 삼으며 산을 베개로 삼고 어? 멋있지? 그리고 달빛은 촛불이 되고 그리고 구름은 병풍이 되고 어? 그리고 바닷물은 술통이 되고 에? 멋있잖아? 그래가지고 한바탕 크게 취해가지고 춤을 추니까 소매자락이 저 곤륜산 자락에 걸리는구나. 곤륜산은 어디냐면 중국에 있는 곤륜산인데 인도와 경계선에 있는데 엄청 큰 산이지. 거기가 소매자락이 걸린다는 거야. 이건 뭐냐면은 진묵스님의 그 마음의 대자유와 대자재와 그 우리의 마음 쓰는 것이 크게 쓰면 그렇게도 이 진묵스님처럼 크게 쓴다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크게 쓰는 진묵스님이 어머님의 49제를 지내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야. 어머님, 어머님의 49제를 배우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도인이 이게 도인이 말이지 가슴이 아프다 소리 이게 정상이야. 그렇잖아? 맞지? 그런데 나는 쪽방 하나 차고 떠돌아다니는 글씨가는 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가난하게 사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누이는 마음이 아프고 어머님도 가슴이 아프시겠죠. 이런 경문이 있어요. 49제 법문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법의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별 사람이 되는 것이고 별 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갖다가 세탁하고 정화하면은 참다운 마음이 드러나는데 이 진묵스님이 어디서 오래 사시냐면은 여 경남 창원 땅에 오래 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창원 땅에 오래 살았는데 이 진묵스님을 지극히 사모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내가 이제 선물로 이야기해 주는 거야. 진묵스님을 너무 사모했는 거야. 그런데 그 시대가 어땠습니까? 이조 중기 시대입니까? 여인이 스님을 사랑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원을 세운 거라. 원을 세워서 내가 저 스님을 스승을 받들고 저 스님을 평생 내가 함께 모시면서 시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야. 원을 세우니까 그게 그 시대에 맞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죽어서 몸을 바꿨어요. 그런데 진묵스님이 노후에 동자가 찾아온 거예요. 동자가 찾아왔는데 진묵스님이 그 참 도인이니까 전생을 딱 보니까 그 여인이더라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와가지고는 진묵스님한테 시봉을 하는데 이거는 뭐 기가 차게 시봉을 하는 거야. 얼마나 원을 세우고 한을 세웠으면 그 시봉을 그래 잘했겠어요. 그래서 이 상자를 진묵스님이 불명을 기춘이라고 했어요. 기자라는 것은 기할 기자고 희유할 기자의 봄춘자라. 참으로 입안에 새같이 시봉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 목사님이 3위 때 그 나름대로 법당에 부처님 앞에 촛불을 밝히고 향불을 올리니까 하엄성중님이 주지스님한테 제발 하고 저 부처님을 우리 앞에 불 켜고 향 올리기가 좀 하지 말라고 그 절 받기가 너무 힘든다고 그런 것도 있고 이 진 목사님에 대해서는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맞는데 요거는 봉선사에서 그 기록이 다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건 참 재밌는데 그래서 진 목사님의 모친은 무덤이 없어요. 무자식 천년 향아지지라고 그 진 목사님이 그 땅에다가 어머님을 묻었는데 봉이 없어요. 그만큼 도력이 높으신 분이라 전생을 완히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대로 후신과 같이 법을 썼다니까. 그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다. 시간이 없어서 져서 그만하라 한다 이제. 그렇죠? 네. 자, 모두 성불하세요.